안녕하세요. 자동차 알려주는 형 제레미 킴입니다. 출발하기 전에 계기판을 한번 보고 출발을 하는 거, 이거 정말 좋은 운전 습관 중에 하나인데요. 계기판은 자동차가 운전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차에 이상이 있을 때 계기판에 경고등을 통해서 아 지금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조치를 취해달라 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건데, 그걸 무시하고 계속 주행을 하면 더 큰 고장으로 이어지거나 또는 안전운행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니까 각 경고등들이 어떤 의미를 뜻하고 또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거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고등은 핸드브레이크가 걸려 있거나 또는 브레이크 액이 부족하거나 할 때 들어오는 경고등인데, 일단 이 경고등이 들어오면 핸드브레이크가 완전히 풀렸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그래도 경고등이 계속 들어온다 하면 브레이크 액이 혹시 어디 새고 있거나 아니면 브레이크 패드가 다 마모가 됐거나 그런 경우니까 최대한 가까운 정비소로 가셔서 점검을 받아보셔야 됩니다. 이거 무시하고 계속 주행하다가는 브레이크 안 될 수도 있어요. 이 경고등은 엔진의 냉각수가 부족하거나 또는 엔진이 과열됐거나 할 때 들어오는 경고등입니다. 엔진이 과열된 상태로 계속 주행을 하게 되면 심각한 엔진 데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경고등이 뜨면 일단 갓길에 정차를 하고 시동을 끈 후에 냉각수 레벨을 체크해서 부족하면 일단 물로 보충을 하면 되는데, 근데 내가 냉각수 어떻게 체크해 본 적도 없고 보충해 본 적도 없다,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 할 때는 견인을 하는 게 낫습니다. 왜냐면 엔진 과열된 상태로 운행을 하면 약간 위험하기 때문에 견인을 하는 게 안전합니다. 이 경고등은 좀 전에 엔진 과열됐을 때랑 모양은 똑같은데 색깔이 파란색이에요. 이 경고등은 있는 차량도 있고 없는 차량도 있는데, 이건 냉각수 온도, 즉 엔진 온도가 아직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무리하게 주행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주행을 시작하고 한 5분 정도 후에는 꺼지는 게 정상이에요. 이 경고등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체크 엔진 라이트 라는 경고등인데, 이거는 엔진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뜻인데 원인이 정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흔한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서, 이게 무슨 원인 때문에 들어왔는지 알려면 정비소에 가서 스캐너를 연결해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이 경고등이 들어오면 운전을 하는데 뭔가 큰 이상이 느껴지지 않았다 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운전을 해서 정비소로 가져가도 돼요. 견인을 해야 될 정도는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리고 경고등들을 보면 이 색깔이 다 다릅니다. 빨간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또 파란색이나 녹색도 있는데, 이게 의미하는 바는 빨간색은 일단 뭔가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시하고 계속 주행을 하면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그런 약간 위급한 신호이고, 그리고 노란색은 지금 당장 뭔가 조치를 취하진 않아도 되는데 빠른 시간 안에 최대한 조치를 취하면 좋겠다 이런 뜻이고, 그리고 파란색이나 녹색, 이거는 뭐 문제가 생겼다까지는 아니고 어떤 기능이 작동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거나 뭐 이런 용도로 쓰이는 경고등들이에요. 예,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브레이크 등이나 엔진 과열 경고등이나 이런 건 빨간색이었죠. 그러니까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거고, 그리고 체크 엔진 라이트는 노란색이었죠. 급하진 않은데 그래도 빠른 시간 안에 조치를 취하는 게 좋다 이런 뜻이에요. 자, 안전벨트 경고등, 이거 모르시는 운전자분은 없겠죠. 근데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넣었습니다. 차에 타면 무조건 안전벨트는 하고 출발하는 거예요. 이 경고등은 엔진 오일 압력이 낮다는 뜻인데, 원인으로는 엔진 오일이 부족하거나 또는 엔진 오일은 충분히 있는데 압력 센서가 안 좋아서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이거는 역시 빨간색 경고등이기 때문에 즉각적인 조치를 해줘야 됩니다. 일단 갓길에 정체를 하고 엔진 오일 레벨을 체크하고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가능한 상황이 아니라면 견인을 하거나 서비스를 부르는 게 좋습니다. 이 경고등이 들어온 거는 엔진 오일 레벨이 진짜 위험할 정도로 낮았을 때 들어오는 경고등이기 때문에 계속 주행을 하면 엔진에 큰 무리를 줄 수가 있어요. 배터리 모양으로 생긴 이 경고등은 차량의 전압이 기준치 이하로 떨어졌을 때 들어오는 경고등인데요.
주행 중에 이게 들어왔다면 얼터네이터, 그 차량 안에 있는 그 발전기가 안 좋아가지고 전력을 제대로 공급을 못 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때는 시동을 끄지 말고, 시동을 끄면 시동 다시 안 걸릴 수도 있으니까 가능한 주행을 해서 가까운 정비소로 가서 점검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역시나 빨간색 경고등이기 때문에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줘야 돼요. 이건 타이어 공기압 경고등입니다. 타이어의 공기압이 떨어졌을 때 들어와요. 그래서 이게 들어오면 일단 갓길을 정차를 하고, 육안으로 봤을 때 완전히 주저앉은 타이어가 있다 그러면 그 타이어를 일단 스페어 타이어로 교체를 하고 가까운 정비소로 주행을 하고, 육안으로 봤을 때 그다지 많이 내려가지 않았다 하면은 그냥 그 상태 그대로 가까운 정비소로 주행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건 하이빔 경고등인데 파란색 경고등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아니고 지금 이 기능이 켜져 있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하이빔 켰다가 끄는 거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앞에 오는 차들이 엄청 눈부시겠죠. 이 경고등은 차량 전자식 자세 제어 시스템이 꺼졌거나 또는 뭐 문제가 있거나 할 때 들어오는 등인데, 이 경고등이 들어오면 일단 내가 실수로 자세 제어 오프 버튼 눌러가지고 끄지 않았나 한번 확인해 보고, 그게 아닌데도 계속 경고등이 들어온다 하면은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거는 역시 노란색 경고등이기 때문에 지금 아주 시급하게 바로 조치를 해야 되는 건 아니고 빠른 시일 내에 가까운 정비소에 가셔서 점검을 받아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계기판 경고등 중에서 우리가 비교적 흔하게 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앞으로 운전하다가 이런 경고등이 뜨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다 이제 아시겠죠? 그럼 오늘 배운 것들 정리 영상 띄워드리면서 저는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Peace!